자, 먼저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몸을 보다 더 큰 개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근원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답을 아시죠? 이 태양이 주는 태양빛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엽록체를 가지는 초록 식물 또는 엽록체를 가지는 미생물들이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소위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통해서 에너지가 아주 풍부한 유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어떤 반응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산화탄소, 물이라는 아주 간단한 무기물을 이용해서요, 결국 포도당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아주 높은 영양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빛 에너지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엽록체에 있는 효소의 힘을 받아서 실제 물의 수소를 원자를 떼어내게 됩니다. 물에서부터. 그리고 동시에 수소가 가진 전자 역시 떼어냅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수소를 결국 이산화탄소에 탄소나 산소기에 갖다 붙여주면 결국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당이란 탄소가 6개짜리로 만들어진 보다 복잡한 물질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포도당이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광합성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생성된 이 원래 물질 그리고 생성된 물질 사이에 에너지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포도당이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약 700킬로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얻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빛 에너지가 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면서 화학 결합에 700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더해서 결국 포도당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 에너지가 화학 결합 에너지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결국 이 식물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고요. 거기서 축적된 화학 에너지를 생태계에 집어넣어줌으로써 결국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 생물들, 초식동물, 잡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까지 결국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뀐 걸 순환시키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음식을 먹죠. 오늘 저녁 잡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음식물들에서부터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뽑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음식물에 있는 아주 고에너지 물질들을 바로 에너지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될 텐데 실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화를 하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또 쪼개진 음식물을 분자 수준까지 대사를 해서 그걸 세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 세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이게 주제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물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가요? 자, 여기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TP라고 불립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ATP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아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라는 영어 세 단어의 첫 글자만을 모은 글자입니다. ATP죠. 그 뜻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 화합물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과 세 개의 인산기가 연결된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 아마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아마 여러분이 DNA, RNA 강연을 들으실 때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A라고 표시되는 그 뉴클타이드 중에 류코타이드 그 물질입니다. 바로 또는 그 변형체입니다.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세 개가 붙어 있으면 ATP고요. 그다음에 ATP가 만일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두 개가 있다는 뜻으로 ADP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만 남게 되면 AMP라고 부릅니다. M은 모노, 다시 말해서 하나란 뜻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제가 나타낸 것처럼 실제 ATP의 에너지는 아데노신이 아니라 인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ATP를 우리 세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ATP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인산을 분리해서 떨어뜨리고 ADP로 변환하는 과정에 ATP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세 번째 인산기하고요, 두 번째 인산기의 결합, 화학결합 에너지가 부서지면서 그 화학결합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ATP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세포가 바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뭐 열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분자의 AT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23성 킬로칼로리, 정말 미소한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취하는 음식물 권장 칼로리가 약 2,000 킬로칼로리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한 분자의 ATP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정말 작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조그만 ATP가 우리의 생명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실제 ATP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물이나를 예를 들면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을 이름을 대보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이름을 드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제 생각에 청산가리 하실 겁니다. 청산가리. 거기서 청산이라는 게 화합물로 따지면 시아나이드라는 건데요. 이 청산이 어떻게 사람을 또는 동물을 죽이냐 그러면 바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먹으면 혈중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게 전달되고 실제 ATP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ATP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심심한 과학자들이, 세상에 심심한 과학자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몸에 ATP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ATP를 무게를 전부 한번 더해서 보면 대강 약 50g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몸무게가 우리가 한 50kg라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한 100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 몸에 ATP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세포 하나를 따지면 이게 약 10억 개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보통 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성인 어른의 몸속에 존재하는 전체 ATP를 다 계산을 하면 약 이게 10^-23성 개 정도 됩니다. 자, 그 ATP를 실제로 우리가 단번에 다 써버린다 그러면 아까 앞에 보신 슬라이드하고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약 1kcal 정도 됩니다. 합치니까 양이 많아진 거죠. 자, 실제 이렇게 많은 ATP 분자들이 있지만 이 ATP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실제로는 한 수분, 1분, 2분, 3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건 쉽게 그게 맞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청산가리를 동물에게 먹이면 실제로 수분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짐작을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말을 거꾸로 또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이 동물이 또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ATP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지 아시겠죠?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ATP를 만들어서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인데 이 왜 그런데 우리가 하필 이 ATP라는 물질을 우리의 에너지, 세포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 번째 답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아마도 이 ATP가 우리 몸속에 정말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ATP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만들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약간 고쳐서 DNA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RNA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어떤 세포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보유하는 그런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금방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ATP가 ADP로 인산 하나가 분해돼서 떨어짐으로써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밌는 건 세포가 이 ADP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강연을 들을 내용에 따르면 이 ADP를 다시 ATP로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한 겁니다.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카드입니다. 버스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금방 우리가 썼다가 다시 만들고 썼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ATP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한 분자당 아까 10^-23 킬로칼로리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실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생명 반응들,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ATP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동물, 인간의 세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 낭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유로 아마도 우리가 오랜 시간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실제 ATP가 우리 세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도당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포도당의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가지고 최대한 많이 ATP를 만들까? 결국은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결합들, 이걸 가능하면 최대한 부숴가지고 조각조각 넣어가지고 그 화학결합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내가 만들고 싶은 ADP에다가 몰아서 계속 줄 수만 있으면 아시겠지만 최대한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포도당에서 화학결합 에너지,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자에너지입니다. 전자에너지를 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세포가 실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영어 역시 세포호흡입니다. 제가 영어를 읽지 못합니다. 자, 이 뜻이 왜 호흡이란 말을 하필 붙였냐고 물으신다면 이 그림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 호흡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죠.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보시면 결국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에서 이 탄소는 그냥 버리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6개 나오면서 탄소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화학결합을 전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실제 ATP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는 어떤 놈들, 수소이온, 산소이온을 통해가지고 실제 물을 부산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잠깐 볼까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런데 이 과정을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반응은 여러분이 보았던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광합성의 경우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부터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사용을 했죠. 썼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포도당을 산소를 위해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하면서 포도당 속에 들어있던 화학결합 에너지를 ATP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는 햇빛 에너지를 쓰느냐, ATP를 얻어내느냐 결과였지만 반응 자체를 보면 두 반응이 반대로 역반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응하고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시 그 얻어진 유기물에서부터 에너지를 다시 추출해내는 반응, 광합성하는 반응, 이 두 개의 반응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가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다 그러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의 신비가 얼마나 정밀하게 조절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반응을 보시면.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의 세포는 포도당을 받았습니다. 이 세포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처음 1단계를 거칩니다. 이걸 해당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변하고요. 이 피로부산이란 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본격적으로 ATP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단계, 3단계, 4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마지막에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과정을 보시면 실제 2단계에는 TCA 회로라는 아주 좀 영어를 벗어날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TCA 회로라는 걸 통해서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이 가진 탄소를 다 버려요. CO2로. 그리고 나중에 결국 남는 건 이 포도당이 가진 화학결합 전자에너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 듣는 NADH라는 물질하고 FADH2라는 물질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CO2는 버리고 남은 결합 에너지만 이렇게 쏙쏙 뽑아온 거야. TCA 회로에서. 그리고 그 전자 에너지를 이 3단계 소위 전자 전달계란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부막에 존재하는 아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복잡한 단백질들입니다. 여기 전달을 하고요. 그 전달된 전자에너지를 결국 나중에 4단계에서 ATP 합성하는 단계에서 ATP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쪽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강원도 가서 소양강 댐에 가면 이 댐을 중심으로 높은 고도에는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모아놓고요. 그래서 실제 전기가 필요하면 그 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제 물에서 돌아가는 수차가 있어서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공간에 수소 이온을 쌓은 거는 마치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중심으로 이게 댐 역할을 하는 거죠. 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소 이온이라는 수차를 결국은 만들어낸 거라고,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도당으로부터 여러분 대망의 ATP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 대사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고요. 궁극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수많은 ATP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요소에 사용이 됩니다. 실제 말씀드린 모든 요소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활동, 세포의 운동, 분열, 합성, 세포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이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강연을 들으시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잘 잡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 세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